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왕조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도전은요, 사실 명문 귀족 가문은 아닙니다. 사실 벼슬사리에 올랐지만 그 벼슬사리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자를 비판하다가 여러 차례 기양생활을 겪게 되죠. 그 기양생활 과정에서 정도전은요,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고뇌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이제 고려 사회를 뜯어고쳐서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전의 민본주의 사상은 아마 이 기양생활에서 몸소 체험한, 여기서 이제 아마 정도전의 민본주의 사상, 백성들을 근본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 싹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개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정도전은 함흥에 있는 이성계 장군의 막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성계 장군이 누굽니까?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고, 이것으로 인해서 군사들과 백성들의 지지와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함흥의 막사에서 정도전은 이성계 장군을 설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 장군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1388년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계 장군이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자 정도전은 이성계 장군과 함께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성계 장군과 정도전 일파가 야심차게 추진한 개혁은 바로 토지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넓은 농장을 혁파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다 윤택한 방향으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토지 제도 전반의 어떤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침내 1392년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도전은 당시에 국왕이었던 이성계의 오른팔로 각종 통치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양, 조선 왕조의 돕지였던 이 한양의 어떤 큰 어떤 밑그림을 그린 사람도 바로 이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한양성의 경복궁이나 또는 이 도성의 이런 구조, 운종가, 육조거리, 사직단, 종로, 종묘, 이런 어떤 한양성의 어떤 도시계획은 모두 정도전의 손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1398년 왕자의 난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이 정도전이 그린 이 밑그림은 후대에 계승되어서 조선 500년의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전 편이었습니다.